요즘 핫하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다녀 보면 정말로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돌파구를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히어로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희는 히어로는 아니고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열심히 해서 뭔가 생태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미더비 생길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 2부에 해당하는 순서를 뒤에 갖다 붙인 거거든요. 뒤에 갖다 붙인 김정승 팀장님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2부가 더 있으면 좀 더 이야기의 폭이 넓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로 삼은 건 Radicalism in Action입니다. 그러니까 Radicalism in Action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Radicalism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전부터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어떤 Radicalism이 대문자 R Radicalism으로 딱 고정된 의미로 확정된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R을 소문자로 쓰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레디컬리즘 뭐 혹은 레디컬한 어프로치들 이거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정말로 소크라테스 막 이런 분들도 그 당시로서는 레디컬한 한 어프로치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건데 심지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시대에 유대의 환경 안에서 유대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아주 레디컬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레디컬리즘들이 언제나 받게 되는 비판은 이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비판을 가장 먼저 받게 되고요. 그 비판의 내용에는 사실은 그 도달해야 될 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처음에 그 생각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주 앙상한 생각 하나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저 골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그 골에 대한 목표의식이 같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다 보면 사실은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저거는 저 비판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레디컬했던 성격이 바뀌어가는 거죠. 실현 가능해 보이는 플랜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제가 밖에서 담배 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 대중의 눈으로 보면 레디컬 마켓이나 블록체인이나 레디컬하기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은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레디컬 마켓 저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대중들의 눈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둘 다 레디컬하고 쟤네들 대책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레디컬리즘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좀 포인트가 겹쳤는데 레디컬리즘은 문제가 발생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현상의 뿌리가 되는 관념과 그 관념을 떠받치는 시스템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대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사회개혁 또는 문제해결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현상 레벨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죠. 현상 레벨에서 발생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문제를 막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고 어쩌고저쩌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게 그 당대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서 떠받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지식도 있을 거고 철학도 있을 거고 뭐 논리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합리성이 떠받치고 있고 그 밑바닥을 또 뭐가 떠받치고 있느냐. 신념과 믿음들의 레이어가 떠받치고 있더라. 물론 이 밑으로 더 내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 뭐 이런 것들로 존재 이런 걸로 내려가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현상 레이어에서서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레디컬한 접근들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현상 레이어에서 생기는 문제의 고통이 극심하다.
근데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수단으로는 이걸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대개는 이제 레디컬한 접근들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이 레벨에서는 해결 안 돼. 근데 여기에 인간을 개조하든가 아니면 사회 시스템을 바꾸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합리성 레이어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든가 이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레디컬리즘에 그럼 이제 다양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 레디컬리즘이 레디컬한 접근이 요구되는 계기는 극심한 고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왜 문제 해결의 전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이 결과고 이쪽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환원주의적인 환원론적인 레디컬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하면 그거의 결과가 해결될 거야라고 하는 관점.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중에 존재나 신이나 영혼이나 심지어는 요즘 뇌과학 많이 나오잖아요. 뇌는 인간이 거의 비슷할 테니까 비슷하게 작동할 테니까 이 레벨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환원론적인 구조에서 사실은 결과의 원인을 해결한다라는 레디컬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론적인 레디컬리즘인데요. 사실은 이 각각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개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레이어냐. 그 효과적인 레이어가 지금 이 현상 레이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저 밑으로 개입하는 접근을 하는 레디컬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환원론적인 레디컬리즘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실제론자들 같은 경우에 또 과학자들 계속 현상의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데 더 근원적인 원리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예. 방법론적인 레디컬리즘을 취하는 쪽은 좀 실용주의적 접근은 방법론적인 레디컬리즘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차가 막혔기 때문에 네, 이 차가 막힌 사거리를 쓰지 말고 그 우회로를 터가지고 딴 데서 빠지게 해주면 여기 정체가 풀릴 거야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어떤 종류의 레디컬리즘이든 해결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디서 나야 된다라고 다들 공감은 하고 있냐면 사회 시스템 레이어에서 해결이 나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그 문제 해결이 그렇잖아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해결된 그 상태를 지속시켜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신념과 믿음 레이어를 모두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화된 믿음들. 이런 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레이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레디컬한 접근이 어떻게 작동할 거냐를 보면 사실은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는 누군가 개인이 신념과 믿음을 가지면 이 레디컬한 어프로치가 사회적으로 작동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념과 믿음의 레이어에서 새를 모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새를 쫙 모아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살듯이 새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양하게 구사하게 되고 그 새가 확장돼서 충분히 파워가 형성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 시스템 레이어를 변화시키는 어프로치를 하게 되죠. 사회적 현상 레이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 현상 레이어에서는 막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히로가 나타나서 딱 누굴 구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의한 거에 저항하기도 하고 이런 걸 현상 레이어에서 대응할 수 있고요. 사회 시스템 레벨에서는 조직이나 시장을 바꾸고 입법을 하고 혹은 혁명을 하고 건국을 하고 조합을 결성하고 혁신을 하고 기술 혁신 같은 거 또 투표를 올바른 데다 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 레이어에서의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합리성 레벨에서는 기존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합리성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좀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기존의 비합리, 사실은 계몽의 시대 때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미신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잘못된 믿음들이라고 하는 걸 합리성 레이어에서
제거하면서 이제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이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계몽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해. 내 신념은 뭐야? 종교적으로 나는 어떤 커미트먼트가 있어? 뭐 이런 재산권은 천부 하늘에서 받은 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든 어떤 식으로든 위에서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 이 레벨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심지어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그 영상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부인하고 자기 남자가 부인한테 좀 해야 되는데 무슨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이 말에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 말을 믿음으로써 신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 허락보다는 이게 용서가 쉽다. 저지르고 나서 용서받자. 과감하게 저질릴 수 있게 이제 확신을 주는 이런 신념을 생겨나게 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현상 레벨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접근법들이 레이어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종교개혁. 예. 이분은 독일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인데, 근데 종교개혁도 매우 레디컬한 접근이었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처음부터 레디컬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도 같아요. 그냥 면죄부 파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다가 일이 커지는 바람에 레디컬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을 수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은 어찌 보면 이분의 마음속에 또 이분과 함께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이 밑바닥에 신념과 믿음보다도 더 밑바닥에 신이라는 환원의 파운데이션이 있는 전형적인 환원론적인 레디컬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시스템 레벨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기존의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사회 교회 조직으로 빠져나왔고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사도 전승을 계승하지 않는 그런 전승이 없는 교회를 새로 설립하고 또 기독교 국가론, 한자동맹 해체 이런 것들을 초래했는데, 기독교 국가론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시점에는 사실은 처음에 이 종교개혁이 만들어질 때 이게 어떤 나라를 하나씩 집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 건데, 현실적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큰 제국이 있었지만, 신성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이 있었지만 거기에 도시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각자의 좀 자치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자동맹 같은 도시들끼리 막 연대해가지고 심지어 연합함대도 따로 갖고 있었어요. 한자동맹 같은 경우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따로 놀기가 있었는데, 그런 데를 하나 꿰차지 않으면 현실적인 물리력에서 밀리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세력들이 한 국가 단위로 이렇게 집어먹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독교 국가론이 저때 이제 근대적인 기독교 국가론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국가를 집어먹고 나니까 그 결과는 뭐였냐?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유럽을 피바다로 만든 사건이었죠. 어쨌든 사회 시스템 레벨에선 이렇게 됐고, 합리성 레벨에서는 성서주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성서주의를 기반을 했고, 신념과 믿음은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오직 구원 오직 이런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서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모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 이 레디컬리즘은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만 있었는데 현실의 전개 과정에서 이 사회 시스템 레벨의 레디컬한 혁신이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이 세력들이 알게 된 거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된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레디컬리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칼 막스. 레디컬한, 그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가 막
움트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임금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막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자본주의화가 된 국가들의 사회를 통해 갖고 막스와 엥겔스는 그걸 보게 된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근데 막스주의 혁명은 어떤 관점을 보고 있냐면 사회 시스템 레벨에서는 부르주아 국가 타도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혁명, 나중에 레닌주의하고 스탈린주의가 합쳐지면서 좀 일국 혁명론으로 흐르긴 했지만 기본적인 사상은 세계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방법이었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겠다. 이걸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레디컬한,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레디컬한 해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합리성 레이어에서 보면 이 합리성을 위해서 수많은 철학적인 경제학적인 연구를 해서 그 아웃풋을 내놓고 합리성 레이어를 계속 구축해 나갑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또 정치 경제학, 계급 혁명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합리성 레이어에서 특히나 이 계급 혁명론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하고 관련돼 있는데,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를, 하나의 신념을 갖고 있는 세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레디컬리즘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형성시키려고 보니까 이 세를 형성하는 거가 하나의 물질적인 이해관계, 존재 조건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계급적 자각을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계급적 자각을 고양시켜가지고 정치 세력화해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그 사회 시스템이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한 한 대안으로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레디컬리즘은 레디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이제 여러 개의 층위로 이게 확대되게 되고요. 레디컬 마켓에 대해서 이제 보면 레디컬 마켓도 레디컬한 접근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레이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레디컬 마켓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현상 레이어에서 뭐 토지 문제라든가 토지의 독점적인 사용이라든가 또 공공 선택에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1인 1표제의 한계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QV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토지의 독점적 소유는 코스트 모델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단은 접근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사회 시스템 레벨에서는 시장을 활용하고 조세 제도나 투표 제도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합리성 레벨에서는 경제학, 뭘 경제학으로 통칭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되게 많은 얘기들이 들어 있죠. 그리고 신념과 믿음 레벨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소유권에 대한 관점도 좀 바꾸고 1인 1표 해야 돼.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사회 시스템으로서도 도입하고 해가지고 이 위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사회 시스템 레벨에서 이게 각각은 사실 근대 국가 이후에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었던 요소들을 서로 묶어서 시장과 예를 들면 투표를 묶어서 혹은 시장과 조세 제도를 묶어가지고 어떤 현상 레이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프로치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신선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레디컬 마켓도 또 결국은 이제 경제학에서 출발했지만 이 밑에 신념과 믿음, 사회적인 신념과 믿음의 레이어에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레디컬 마켓의 레디컬리즘으로서 제일 큰 가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제일 큰 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여겨져 왔던 믿음을 변경할 수도 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점이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사회 시스템과 믿음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없는 방법론적 레디칼리즘이죠. 사실은 이제 레디칼리즘 환원론적으로 쓰지 않고 방법론적으로 썼는데, 근데 좀 부족한 방법론인 거죠. 집은 짓는 방법론을 만들었는데 지붕을 못 얻는 방법론인 상태. 그래서 비나 눈이 오면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아까 앞 세션에서 그렇게 많은 비판과 그 발표자분들도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제 기둥은 올릴 수 있으나, 기둥과 벽체는 올릴 수 있으나 지붕을 덮지 못하는 상황. 결국은 어떤 세력이 형성되고 어떻게 해서 사회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 비탈릭은 왜 이 레디컬 마켓에 주목했느냐, 앞선 발표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블록체인의 세계는 레디컬 마켓이 제시한 레디컬리즘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의 유력한 후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글렌 웨일이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비탈릭한테 보라고 던졌을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트랜잭션 레이어, 여기 개별 트랜잭션을 이제 사회적 현상 레이어라고 보고, 뎁 프로토콜 레이어, 여기 스마트 컨트랙이나 그러니까 뭔가를 인포스 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서의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회 시스템 레이어에 있고, 또 합리성, 크립토 이코노믹스, 자기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합리성 레이어가 있고, 블록체인 컴퓨팅 레이어, 이거는 아무나 막 바꿀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혹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중고 상품 유통이라고 하는, 너무 혁명 얘기 막 이런 거 하다가 막스주의 이런 얘기 하다가 중고 상품 유통으로 오니까 황당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예고편, 제 페북 예고편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중고 상품 유통과 원래는 주거용 주택 모델을, 제가 크립토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거용 주택은 결국은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요. 일단 중고 상품 유통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게 중고 상품 거래를 했더니 벽돌 같은 게 왔다는 거죠. 호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중고 상품 유통에 수많은 사기들이 등장하는데, 사기를 피하는 방법, 예방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라고 이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저렴한 상품 먼저 의심해라. 구글링에서 같은 사진 있나 확인해라. 인증샷, 그거 지금 뭐 손가락 두 개 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거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한판사님 묻지 마세요. 이거 진짜로. 그리고 그걸 요구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전 게시물, 그 사람이 이전에 팔았던 거 뭐 있나 막 이런 거 하고, 경찰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에서 이 전화번호가 혹시 뭔가 등록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만나서 직거래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를 보면, 조금 전에 제시해드린 예는 거래 사기의 관점에서 문제인식이라면, 우리가 중고품 유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제품들의 사용 기간이 너무 여전히 잔존 가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에 이게 퇴출되면서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도시는 거대한 중고품 공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제품을 재료로 집어넣으면 막 왕창왕창 중고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인데, 이걸 좀 더 어떻게 길게 사용하면서 사회적인 가치들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도 중고상품 유통은 문제 인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시스템 레이어에서는 이거를 소유권 이전되는 시장으로 만들지 말고 사용권을 유통시키는 시장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성 레벨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인센티브가, 자기가 받은 인센티브가 어떻게 하면 가치가 극대화될 것인지에 따라서 행동 선택을 다르게 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대한 관념을 좀 비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새로 산 제품은 공공재로 등록하고 토큰을 받는, 사용권 토큰을 받는다. 자, 사용권 토큰과 함께 스테이크로 걸려있는, 자기가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이후에나 뺄 수 있는 토큰 두 종류를 받게 되는데요.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을 늘 스테이크가 걸린 채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는 사용권 토큰을 들고서 사용권자로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새 제품을 사가지고 그것도. 예. 이 얘기는 팔려고 하는 시점에 등록한 제품들은 다양한 사기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 팔려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등록하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팔려는 시점에 사기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낮춰질 것이다. 그래서 신제품을 구매하면 제품을 사자마자 영수증과 함께 공공재로 등록합니다. 사용권 토큰 받고 스테이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유틸리티 토큰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감가상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시간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등록이 되기만 하면 이 사용권 정보는 토큰으로 발행됐으니까 토큰 발행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이 되기만 하면 곧바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품 제품 구매자가 그 토큰을 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오퍼를 던지게 되면 물론 이 오퍼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하는 건 아니지만 플랫폼은 계속 꾸준히 제품 사용자한테 이 정보, 내 거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정보를 업데이트해 라고 하는 걸 던지게 되고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살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오퍼를 딱 어느 날 받게 되면 얘가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크를 딱 거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스테이크로 그 사용권을 갖고 오고 싶어 라고 하는 오퍼를 던진 거고요. 스테이크를 걸면 실행되는 거래 오퍼인 거죠. 그래서 이 오퍼를 수령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억셉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크로 넣은 거를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예.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아주 미묘하게 다른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는 이제 받게 되면 이때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크가 해제되면서 빼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의 이 사람의 지불 의향이 남은 잔존 가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고 제품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제품이 너무 싼 가격으로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걸 넘겨줌으로써 이 사람은 뭘 얻을 수 있냐? 사실은 제품과 함께 시큐리티 토큰을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큐리티 토큰이 나중에 가치 보상 곡선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 동기가 강하게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조금 그 시장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또 이 플랫폼 안에서 거래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요걸 하게 되는데, 요 공공재 정보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하면 원래 받기로 했었던 시큐리티 토큰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런 그림을 딱 그려놓고,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없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프체인상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많이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걸 위해서 제3자가 투입되어야 될 수도 있고, 인센티브 설계를 그 제3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담합. 요즘 거래소 토큰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자전거래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팔면서 그 인센티브 시스템만 쭉 빨아가는. 뭐 이런 이제 담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어뷰징 방어 메커니즘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오프체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점 매장을 제공하는
만나서 실물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고 혹은 맡겨놓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과정에서 검수 역할을 하는 액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고 상품 유통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레디컬한 접근, 그러니까 단순히 직거래 하세요. 이게 지금 사회적 현상 레벨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서 보신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했던 것들이 다 현상 레벨에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시스템 중고 상 제품의 소유권을 유통하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장으로 만들고 뭐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신제품을 사자마자 여기다가 등록하고 토큰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블록체인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그걸 제공할 수 있다면 중고 상품 시장을 이렇게 레디컬하게 바꿔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레디컬리즘 인 액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